행마맥 1 응수하는 방법 7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중 흙에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이런 모양에서는 나로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것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단수 쳤을 때 나로 패로 이렇게 버텨주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세 점이 위험하죠? 이런 모양에서는 다로 이렇게 뛰는 것이 모양입니다. 나로 두면 단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로 나의 약점을 보강하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두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런 모양에서 샘으로 둔 장면에서는 이돌두 개의 모양은 바로 다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느 곳을 이어야 될까요? 자, 나와 다의 약점이 있죠? 이런 경우는 나로 그냥 이어주시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붙였네요. 붙이면 처차라는 격은 있죠? 다로 이렇게 처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올바른 응수일까요? 나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잡겠죠? 그때 또다시 단수 칠수 있으니까 백을 우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나로 단수 치고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나로 단수 치면 나갈 때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밀고 나가는 것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약점은 없기 때문에 나로 미는 수가 좋습니다. 이거는 3-3인 모양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가로 이렇게 날일자 미끄러지는 것이 모양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잘못 두면 안 되죠. 이두 점을 이게 이두점 밑에 이렇게 나로 상립으로 흙을 보강하는 것이 모양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젖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뻗으면 되겠죠. 네, 나로 뻗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밀고 나가면 되겠죠. 가로 이렇게 밀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둔 장면. 지금은 이으면 네, 이쪽을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이 돌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잡는 것이 모양입니다. 자, 단수입니다. 어떤 돌을 살려야 될까요? 자, 이 돌이 요석이죠. 이 돌을 살리고요. 자, 이 돌을 버리는 작전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세모로 둔 장면. 네, 나로 날일자 미끄러지면 되겠죠. 2선이지만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죠? 자, 흙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약점을 끊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로 끊어주세요. 자, 헤딩했네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가로 이렇게 뜨면 다로 막힌 게 너무 모양이 안 좋죠. 자, 그럴 때는 나로 뒤로 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는 것이 모양입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이거를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하고 한 점을 버리고 이 점을 제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였네요. 호구되는 것은 급소. 자, 이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가로 밀면 되겠죠. 이렇게 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이런 모양에서는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로 또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모양이죠. 자, 저 치면 뻗어라. 뻗어서 한 점을 제압하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뻗었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칸 뛰는 모양이 모양이죠. 나로 이렇게 뜨는 것이 모양입니다. 자, 서로 단수가 됐네요. 서로 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잡고 한 점을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들여다봤죠? 이 약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 약점을 보강하겠다 하면 바로 이렇게 지금 가나다가 있으니까 바로 두시면 되겠네요. 네, 응수하는 방법 7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